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자 취득세 파트 표준세율 했네요. 암기하는 거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합쳐진 거죠? 종전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종전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표준세율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101페이지 박스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101쪽.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자, 표준세율이 끝나면 이제 넘겨서 이제 104쪽. 104쪽. 뭘로 가나요? 중과세율로 갑니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중과세율 104쪽 2번.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사치성 재산. 자, 첫 번째는 뭐다? 사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 풍조를 위해서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죠.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다섯 가지네요. 별장. 그다음 골프장. 골프장. 그다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취득세에서 사치성 비싼 것들이네요.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한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도 마찬가지다. 그럼 항상 표준세율보다는 많이 걷겠다는 거죠? 표준세율에 더합니다. 몇 배를? 4배.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종전의 취득세 표준세율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 세율이다. 2%. 그래서 4배를 합한다. 그러면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를 더한다? 2, 4는 8이니까 8%. 그래서 표준 세율에 8%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그래서 4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100분의 뭐다? 400. 4배를. 100분의 400.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꼭대기. 오른쪽 꼭대기. 5개 쭉 나열했고, 두꺼운 글씨. 표준세율과 오른쪽 꼭대기.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4배요, 4배. 그리고 박스 보면 8%. 8%를 더한다. 8%를 법조문으로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다. 자, 이게 뭔 뜻이냐? 그럼 표준 세율은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별장 등을 신축합니다. 별장 등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럼 표준 세율은 2.8이에요. 그럼 2.8에 8%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10.8로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별장 등을 증여받습니다.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3.5%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요. 3.5에 8을 더하면 11.5. 이런 식으로 중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전체 중과세율이 나온다? 표준세율을 알아야. 그래도 표준세율이 안 되면 뒤에 숫자가 안 나와요. 신축은 원시니까 2.8, 증여는 3.5%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용어 정리만 알자고요. 105쪽. 105쪽. 자, 별장. 자, 별장이 뭐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택입니다.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이다.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용어 정리만 알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골프장. 자, 106페이지 골프장이네. 항상 골프장은 뭐를 증가하는 거다? 부동산, 건축물과 부속 토지 및 임목. 그래서 1번 밑줄 긋고 회원제. 비싼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한다. 그럼 밑줄 딱 긋고, 그럼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되 옆에 나무도 따라오죠. 나무, 임목. 둘러차 있잖아요. 골프장 옆에 수많은 숲이 우거져 있죠. 임목을 말한다. 포함해서 사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은 회원제, 임목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고급오락장, 자,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이렇게 항상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예요. 건축물과 부속토지, 부동산을 중과하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을. 자, 그 다음 오른쪽은 개정법이 있어요.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개정법.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었는데 60일로 연장됐어요. 60일 이내에 뭐 했다는 거야?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실질로 따지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요한 것은 60일이에요.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상속은 똑같이 6개월, 9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박하지 않았다. 울타리 등을 안 쳤죠? 그럼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5배 하면 안 돼요. 10배. 그리고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08페이지. 자, 4번은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복이네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포인트가 3억 초과. 3억 초과는 자가용 선박을 세법에서는 고급 선박. 숫자 3억 초과. 자, 그 다음 5번은 고급주택이네요. 그럼 고급주택은 알아야 돼요. 다알 필요 없이. 제일 마지막 박스 오른쪽 공동주택. 이거는 알고 살아야죠. 109페이지 꼭대기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합니다. 공용면적을 제외하죠? 그러면 전용면적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면적이 245 초과, 245 초과, and 시가표준액 6억 초과, 절대 실지 취득가에 가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죠? 이게 고급 주택의 공동주택의 규정이네요. 6억 원 초과는 공동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요. 실지 취득가에 가면 안 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4월 말에 발표하죠? 이렇게 6억. 오케이. 그럼 대전도 핫한 지역은 세종 같은 경우는 6억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시세는 9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고급주택이 될수 없어. 245는 평수로 74평이에요. 74평. 그럼 공급면적은 100평 전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30평 전후에 살잖아요. 이 가격은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74평. 공급면적은 100평 전후. 이런 거를 잘안 지어요. 안 팔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9페이지 2번. 자, 109페이지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 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과밀억제권. 그래서 반괄호 1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반괄호 1번. 그래서 용어가 기네요. 과밀억제권력. 권력안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 포인트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을 얘기하네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그래서 과밀억제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은 지방이에요. 중과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본점,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인구 따라오니까 신축, 짓거나 늘렸을 때, 중축했을 때는 인구가 따라오므로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안 돼요. 지점하면 안 돼요. 인구 중과가 관련이 없다. 그럼 본점과 주사무소를 구분해야죠. 차이점은 뭐냐? 본점은 영리법인일 때 사용하는 용어고, 그 다음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주된 사무소죠. 비영리법인. 그래서 영리법인은 중과하고 비영리법인은 중과를 안 한다. 틀려요.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밑줄 그었네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뭐를 중과한다? 부동산, 건축물과 부속 토지만. 신중축할 때만. 신축하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온다 이거지. 자, 어떻게 중과한다? 항상 사치는 4배입니다. 그럼 이해는 뭐다? 사치의 절반, 2배. 사치의 절반이에요. 2배.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입니다. 두 배. 위에 나왔잖아요.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한 두 배. 그래서 박스. 그럼 두 배는 몇 프로다? 4%. 2는 4니까. 4%를 법조문으로 만들었네요. 박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두 배. 그래서 사치는 네 배. 과밀억 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분은 하나가 또 있지만 무조건 뭐다? 두 배. 사치의 절반이에요. 두 배. 그럼 두 배는 항상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입니다. 그럼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는 거다? 그럼 신중축은 표준 세율이, 신중축은 원시잖아요. 2.8.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하겠다? 4%. 그럼 전체 세율은 6.8%로 중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네요. 그죠? 항상 표준 세율을 알아야 돼요. 신중축은 원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2.8. 여기에다가 4%를 더하면 6.8로 중과하겠다. 제일 밑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아웃라인만 잡으면 돼요. 사치는 표준 세율의 4배를 더한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항상 2배, 4배는 중과 기준세율 2%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서, 자, 117페이지가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3번. 취득세의 세율의 특례.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세율의 특례, 특례 세율이네요. 특례 세율이다. 그럼 우리가 표준 세율이 뭐예요? 표준 세율은 항상 종전에 10년까지, 2010년까지는 취득세 표준 세율이 있었고, 2010년까지는 등록세 따로 과세를 했네요. 2010년까지. 지난번에 다 설명했어요. 등록세 표준 세율이 있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합쳐서 2011년부터는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를 했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과세한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게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를 배운다?
취득세의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은 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과세합니다. 1번, 2번으로 나누죠? 그럼 1번은 표준세율은 전체에서 2%를 뺀다. 이해를 빼고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뺀다. 빼고 종전에 뭐만 과세하겠다? 등록세만. 한쪽만 하는 거예요. 한쪽만. 뺀. 합판하면 뺀.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요. 왜 2%를 뺄까요? 2% 빼는 이유는 종전에 2%를 납부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예요. 종전에 2%를 납부했기 때문에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 한쪽만. 그럼 법적으로 7가지가 있다고요. 118쪽. 그래서 원칙, 꼭대기 원칙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예외는 알 필요도 없어. 7개. 1번부터 7번까지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그럼 1번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환매등기. 나와 있네요. 그죠? 환매등기. 이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니까 2% 빼줘요.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 다시 취득하는 거를 환매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그래서 공부에 환매 등기를 하죠. 환매 등기. 이 뜻은 뭐다? 팔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판 거예요. 다시 취득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다시 취득합니다. 다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다. 결국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요. 그럼 다시 취득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등기는 해야죠. 그래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도 우리는 납부까지 가정 배운다. 납부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왜? 갑돌이가 옛날에 2% 납부했잖아요. 옛날에 2% 납부했으므로 내 것을 다시 취득했으니까 전체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에서 1을 뺀다. 그 대신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2% 납부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이네요. 자, 어떤 경우가 특례세율이다?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를 받았을 때는 2% 뺍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은 누가 상속을 받았느냐?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받았을 때는 2% 빼고 세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이 받았을 때, 농민이 받았을 때는 2% 빼준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상속 표준세율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상속은 표준세율을 어떻게 받았어요? 농지는 2.3. 농지 외에는 몇 프로로 배웠어요? 이렇게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농지를 상속 받으면 2.3. 표준세율은 항상 2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받은 거야? 농사 안 짓는 자가 받은 거예요. 이에는 누가 받은 거야? 집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항상 표준세율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무주택자가 받았으므로 2%를 뺀다. 왜 빼? 상속받기 전에 2% 다 납부한 거예요. 그 다음 농민이 받았을 때는 역시 뭐다? 2% 빼고 역시 뭐만 과세하겠다? 등기만.
왜 등기는 과세하나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등기쳐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항상 2를 더하는 거예요.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2를 뺀다. 그래서 0.8%만 취득세 납부, 0.3%만 취득세 납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번. 자, 세 번째는 뭐다? 법인의 합병. 이것도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취득이죠. 합병. 합병해서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서 C법인으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A법인일 때 재산은 50억. B법인일 때는 60억. 그럼 합병하면 110억. 재산은 그대로잖아요. 재산은 그대로니까 C법인은 C법인 명의로 뭐만 한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앞에서 A, B가 2% 납부했으므로 재산이 그대로예요. C법인 명의로 등기만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형식적이다. 법인의 합병. 자, 그 다음 5번은 건축물의,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공유물의 분할이네요. 4번. 공유물의 분할. 분할 등기예요. 5대5로 공유 합유 분할 등기. 그럼 우리가 표준세율은 어떻게 배웠어요? 2.3.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항상 2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이렇게 등기 합쳐서 얘기하는 게 표준세율. 근데 여기 왜 나왔어요? 공유가. 옛날에 2%는 납부하고,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를 분할 등기하는 거예요. 단순 분할. 그럼 분할 등기할 때는 뭐다? 등기만 과세한다.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공유로 취득했을 2% 납부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해야죠. 그럼 등기할 때는 1로 왔다는 뜻이에요. 분할 등기 5대5로 나눌 때. 자, 그래서 4번이 뭐다? 공유물 합의물 나왔죠. 그래서 쭉 해서 5대5로 분할했다는 거야.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거는 2%를 떠내야 돼. 이거는 사고 파는 걸로 봐. 지분 변동은 초과는 항상 2%를 떠낸다. 단순 분할 5대5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다음 5번. 자, 5번은 뭘로 간다 이제?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이전이잖아요. 이전. 이전이에요. 그럼 이전할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대로 옮겨. 조립식 주차장이나 통나무집을 그대로 옮겨. 그래서 가액이 초과 안 됐어. 그대로 옮겼다. 옮기고 보니까 뭐다? 가액이 초과될 수도 있죠? 가액이 초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대지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대로. 조립식 주차장이나 통나무집을. 근데 딱 옮기고 보니까 이게 도로가 있어. 도로. 도로가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옮겼을 때는 역시 뭐만 과세한다? 등기만. 그럼 초과되면 2%를 떠내야 돼. 초과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 얘기예요. 건축물의 이전이란 취득은 2% 뺀다. 이 얘기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가액이 종전 건물가액의 초과되면 2%를 떠내는 거야. 초과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를 더해서 표준세율. 자, 중요한 거는 이 지문이에요. 그대로 옮겼다. 이전했잖아. 이전했다고 뭐는 해야 돼?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표시변경 등기를. 그래서 결국 건축물의 이전은 그대로 옮기든 가액이 초과되든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전하면은 그대로 옮기더라도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그다음 초과되면 2%와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납부.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대로 옮기면 등기만. 초과되면 2를 더해서 표준세율로 이렇게. 그래서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틀려요.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민법 제83조가 이혼이네요. 그죠? 6번 이혼. 이혼이에요. 이혼. 이혼이다. 이혼.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네. 재산분할. 그럼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네요. 재산분할은 역시 뭐만 한다. 등기만. 왜? 이혼 전에 다 취득세 냈잖아요. 2%. 그래서 분할하면은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는 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재산분할. 절대 유의자료 하면 안 돼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벌치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 그래도 이건 의미가 없어. 이것도 임목법에 의해서 뭐다? 등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7번까지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이유는 2% 납부한 거니까 종전에.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해야 된다.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7가지네요. 자, 다음 119로 들어갑니다. 꼭대기. 자,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 첫 번째가 나와 있고 119페이지 꼭대기 보면 간주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만 과세하겠다? 중과 기준세율만 과세하겠다. 몇 프로? 2%만. 이 얘기는 뭐다? 왼쪽이랑 반대. 등기는 과세 안 하겠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글씨 중과 기준세율 2% 계산하여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원칙 2%만 등기는 과세를 안 하겠다. 예외는 보지 말아야 출제한대요. 그럼 이거는 왜 2%만 과세할까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2%만 과세하고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취득. 그래서 간주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죠?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그래서 박스에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이게 간주취득입니다. 1번, 2번, 3번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개수. 개수.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 개수할 때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 면적 증가는 중축이에요. 중축으로서 원시 취득.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8%. 아까 중축 설명했잖아요. 2.8로 간다. 가액 증가가 2%짜리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으로서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가액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 원시 취득세율. 2.8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죠. 가액 증가. 자, 그 다음 2번. 선박 차량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역시 뭐다?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2%만. 자, 그 다음 3번은 밑줄 그어요.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취득 2%만. 주식은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형적인 간주취득이다. 개수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가액 증가와 면적 증가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7번에 2번, 3번 정도만 알아둬요. 밑줄 그은 거 있죠? 7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무덤, 묘지라 그래요. 무덤은 2%만 과세한다.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덤, 묘지는 2%만. 그래서 무덤, 묘지를 거래할 때는 2%가 취득세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임시건축물이네요.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년을 초과. 항상 초과하는 거는 2%만. 초과. 하는, 하여.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예요. 그럼 초과하면 2%만.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7번에 2번, 3번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봐서 2%만 과세한다.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다? 그래서 딱 칠판을 보면 7개는 딱 정해져 있어요. 7개는 2%를 빼는 거고 이쪽은 간주취득 앤드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만 과세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0페이지. 자, 이런 중간중간 문제 제가 안 풀더라도 풀어보셔야 돼요. 한번 풀어봐요. 120쪽.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봐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뭐만 하는 거? 등기만 하는 거. 등기 2%를 빼면 외우면 안 돼요. 등기만 하는 거. 이 기억, 환매 등기, 등기만 하잖아. 2번,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거. 임시건축물은 2%만, 등기 안 하는 거. 니은이 들어갔네. 디귿 재산분할. 2% 납부했잖아요, 옛날에. 등기만 하는 거. 재산분할. 2%를 뺀다는 얘기는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자, 그 다음, 리을. 리을 나왔다.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단순분할이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그러니까 등기 안 하는 거는 등기만 하는 거. 등기만 하는 거. 그래서 하나 슬쩍 끼워넣기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니은은 2%만 무덤과 함께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왔다 갔다 섞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22쪽. 자, 부가징수로 들어가네요. 부가징수, 납세 절차. 그래서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다. 항상 지방세는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를 때는 소재지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서 경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 특광도 한 방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대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주인은
광역시장이에요. 시청으로 안 간다고요. 시군구로 가서 신군 압박이 되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납세지. 1번 부동산만 알면 돼. 부동산은 소재지. 특광도가 주인이에요. 힘센 자 소재지 옆에 적으세요. 특광도.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2번 납세 절차.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나 납부한다.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세목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나 납부한다. 1번 일반적인 거래. 취득세, 과세물거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나요? 취득일. 취득한 날, 취득일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이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취득한 날. 이거를 알아야죠. 돈을 주고 구입하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일. 돈 주고 사면. 상속을 받으면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계약일.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다 연관된 거야. 취득시기 배웠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직접 지었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일,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달라지네요. 60일.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어떤 땅?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을 했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해. 근데 전에 대금 완납은 무효입니다. 허가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은 무효. 그래서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60일은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허가를 받기 전, 대금 만납은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므로 60일은 허가일부터 따진다는 거. 그 다음 상속은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상속은 취득일 연재다. 상속개시일 6개월, 9개월. 근데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말일부터.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말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말일. 그리고 괄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외국자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이 있더라도 9개월이에요.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자, 넘어가죠. 자, 추가 신고 납부. 이거는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거 개정법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 어떨 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후에 밑줄 그어. 후. 취득한 후. 취득세 납부했어요. 취득한 후, 취득세 납부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되었다. 자, 이거 취득 후 일반 과세,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했다고요. 후 세금을 냈어요. 후 뭐가 됐다? 중과세 물건이 됐어요. 두 배, 네 배짜리가 됐다. 그럼 세금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중과세 물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두 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어떻게 한다? 추가 징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세율로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취득세를 100만 원 납부했다고요. 납부한 후 중과세 물건이 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보니까 500만 원이 계산된 거예요. 그럼 추가 징수할 때는 100만 원 납부했으므로 500만 원을 거두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이미 납부한 거 100만 원 빼고 400만 원을 추가 신고 납부한다. 추징. 이게 법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30일이었는데 일반 신고 납부 기간과 똑같이 바뀌었어요. 60일로. 30일 쓰니까 헷갈린다 이거지. 60일. 엔드 괄호를 조심해야 돼요. 가산세 제외. 그리고 신고 납부. 가산세 포함하면 무조건 틀려요. 가산세 제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근데 짓대안내서 가산세가 붙었어요. 옛날에 2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가산세는 취득세죠? 120만 원을 납부했다고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120만 원 납부했다. 그럼 뺄 때는 그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100만 원만 빼요. 옛날 오리지널 취득세만.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제외. 120을 빼면 380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가산세 제외.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므로 가산세는 공제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원리는 똑같아요. 2번. 125쪽 2번. 자, 오른쪽 큰 것만 봐요. 자,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 후가 들어갔잖아. 면제와 경감을 두 글자로 합쳐서 감면이라 그러죠? 면제 경감을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면제, 합해서 감면, 후. 후에 뭐가 됐다?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 똑같죠? 원리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 다음 중간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으로 들어갑니다. 위 1에서부터 2까지. 포인트는 밑줄 그어요. 신고 납부 기한 이내. 포인트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딱 긋고 뭐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이것도 법에서 명확하게 개정됐어요.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자, 뭔 뜻이에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잖아요. 60일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전에 뭐를 먼저 한다?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하는 거야.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럴 때는 취득세 납부를 해야죠. 언제까지? 전까지.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그래서 양괄호 3번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 지문에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 얘기예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이게 넘어가고. 자, 넘어가요. 그럼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신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서로 제출해야 돼요. 신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양괄호 4번이 그 얘기예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신고서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에 쭉 적는 거예요. 계약서에 나온 사항을
취득 물건이 뭐며 취득일은 언제며 등등등을 적어서 신고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보통징수와 가산세네.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신고납부를 하면 끝나요. 근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면 끝.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었다. 그럼 취득세는 얼마로 바뀐다? 120만 원. 정부가 결정했죠?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마지막 줄이 뭐다? 보통징수 방법.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고요.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그럼 120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고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고. 그럼 우리가 안 까먹는 거. 이거 안 까먹는 거. 가산세 나왔어요. 이거 대한민국 수강생은 안 까먹더라고요. 이거 두 달 이상 배우신 분은 율. 이거 안 까먹어요. 이거 까먹을 게 따로가 있어요. 가산세율. 그래서 세법 고득점 나오는 분은 딱 이걸 안 까먹어. 우리가 한 장짜리로 다 1, 2월 달, 11월 달 정리했잖아요. 안 까먹는 거 가산세. 이거 까먹으면 세법 점수가 거의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가산세. 자, 128쪽 나왔네요. 안 까먹는 거. 가산세. 자,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 납부로 신고 납부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꼭대기가 무신고. 자, 무신고는 20% 붙네. 2번 사기부정은 무조건 사니까 40% 붙네. 안 까먹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과소는 10%가 붙네. 그리고 사기부정은 박스에 1번만 알아. 40%. 그러니까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20, 10. 까먹을 수가 없는 거. 그 다음 3번은 납부불성실. 납부. 이거 개정됐죠? 1일. 만분의 3이 아니라 밑에 박스에 밑줄 그은 거. 만분의 2.5로. 2.5에 25가 아니라 2.5. 그래서 작년까지는 만원당 하루하루 붙잖아요. 그럼 만분의 3이었어. 이게 인하됐어요. 2.5로. 2점을 붙여야 돼요. 만원당 2.5씩 늘어납니다. 만분의 2.5. 25라고 찍게. 10만분의 25 하면 맞죠. 그죠? 만분의 3. 이게 인하됐다. 2.5로. 이 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0.025%. 이렇게 해서 신고와 납,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3번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요. 자, 이게 일반 가산세입니다. 신고와 납부로 반드시 구분하자. 안 까먹는 거. 처음 배우시는 분은 까먹을 수도 있고 2개월 이상 배웠다면 절대로 안 까먹더라.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이거 까먹으면 계속 잘못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앞으로 들어가요. 뭐가 있다?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126페이지 기한 후 신고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신고. 자, 일단은 무신고합니다. 무신고해요. 무신고해. 그럼 무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 20%. 20%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신고했다. 그럼 20%를 깎아주는 게 뭐다? 기한 후, 60일 후 신고를 다시 하라 이거지.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 나오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통지하기 전까지. 포인트가 통지하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가산세를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이 법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가산세가 20만 원이죠. 그죠? 가산세 포함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하면 50%를 깎아줘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를 깎아줍니다. 그럼 결국 이해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20%를. 그러면 몇 50%를 깎아주니까 10%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깎아주는 거예요. 가산세를. 자, 그래서 필요 없고요. 올라갑니다. 3번. 자, 감면. 양과로 2번만 알면 돼. 감면만 알면 돼요. 6개월 이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1번 나왔대. 1개월 이내 하면 50%를 깎아줘.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6개월 이내 하면 20%를 깎아줘. 그 얘기예요. 1번, 2번. 중요한 거는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요. 납부는 절대로 안 깎아줘요. 납부는 하루하루 붙어가는 거니까 그래야 세금을 내죠. 제목이 뭐다? 기한 후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라고요. 납부는 안 깎아줘요.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첫 번째, 통지하기 전까지 하라. 고지서가 날라오면 할 수가 없어. 가산세 포함. 두 번째는 1개월 이내 할 때와 세 번째는 6개월 이내 할 때는 감면율이 다르다. 1개월 이내 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고 6개월 이내 할 때는 20%를 감면해 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만 감면해 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무신고했을 때. 무신고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무신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20% 세금이 늘어나 있으므로, 늘어나 있으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용어 정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29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4번. 별 딱 붙여요. 중가산세. 중자가 들어갔어요.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세는 언제 붙는 거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이거는 인정사정 없어요. 80%가 붙는 거예요. 한 방에. 100분의 80. 100분의 80 중가산세. 그럼 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역시 보통징수. 즉 이거는 소유권인데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전매했다는 뜻이요. 미등기 전매하면 80%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중과산세. 그러면 18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 가불병이죠? 가불병.
갑이 취득합니다. 이전시킵니다.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시켜요.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넘깁니다. 그 다음 이 녀석도 이전받고 병에게 이전시키네. 역시 미등기로. 미등기 전매했다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그래서 갑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럼 미등기는 부정한 방법이에요. 미등기는 부정한 방법.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쓰면 가산세가 사기부정은 40%. 이에도 미등기로 전매했죠? 40%.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기 때문에 합쳐서 80%를 내야 된다는 거야.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한 번 뜰 때마다 취득세가 40%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가 뭐다? 소유권.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29쪽 100분의 80. 보통 그 다만 어렵게 나왔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제외한다. 80%를 안 붙여요. 1번 박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니까 등기 안 하는 거는 중과산세 안 붙여. 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 박스에 2번 지목 변경. 이건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요. 이유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지목변경, 종류변경, 주식 등의 이게 과점주주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에서 2%만 내는 거예요.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내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80%를 적용 안 합니다. 왜? 2번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미등기 전매로 안 봐요.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관련이 있는 거지 취득세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목변경 후 지목변경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밑에 법인장부. 자, 5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1번 법인은 절대 개인은 하면 안 돼요. 밑을 긁고 법인은 취득 당시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자료를 갖춰야 돼. 그래야 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2번. 그래서 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죠. 취득할 때 가산세를 10%를 가산합니다. 세금이 10% 늘어나요. 20 하면 안 돼요. 10. 20 하면 안 된다. 자, 넘어가죠. 마지막 파트 130페이지 6번. 면세점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하네요. 그리고 숫자는 항상 요건 이하. 그리고 앞에는 뭐다?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 세액하면 틀려요. 왜?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세액. 50만 원 하면 틀려요. 가액.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면세점. 꼼수부리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야. 하나의 물건인데 한 번에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니까 분할 취득합니다. 분할 취득. 이렇게 1월 달에 계약서를 50만 원 써. 그럼 세금 없네. 3월 달에도 50만 원 이하를 써. 그럼 계속 세금이 없네. 꼼수부리잖아. 그래서 전후 몇 년 이내라면 포인트가 1년 이내라면 합쳐서 100만 원이 되네요. 100만 원이 되면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2번은
말고 2번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뭐다? 1년 이내. 1년 이내. 전후. 전후. 나왔죠? 전후. 갖고 50만 원 여부 따져요. 또는 1구. 한 건. 그래서 이거는 두 건이지만 1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또는 1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5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한다. 그 뜻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만 알면 돼? 1년 이내. 왜 1년 이내다? 1년에 한번 세금을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부 취득할 때는 50만 원을 따질 때는 총자가 들어가야 돼. 총, 총. 연부 취득은 이거 그러잖아요. 연부 취득. 이렇게 연부 취득하잖아. 연부, 연부. 2년 이상.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50만 원, 50, 50, 50 계속 쓰면 세금이 없다. 그래서 50만 원 여부는 뭐다? 총. 총 갖고 따지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다음 연부에서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50, 50, 50, 50 계속 쓰면 세금이 없으니까 총액 50만 원이 넘어가서 과세한다. 연부 금액을 금액으로 판단하면 역시 꼼수 부려요. 총액. 자, 그다음 7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반대가 뭐예요? 독립세. 독립세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취득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줄여서 본세. 그래서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을 부가세. 1번, 2번. 두개다 따.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따라붙어. 1번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기업세. 둘다 붙어요. 내용은 10년 동안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업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따라 붙습니다. 자, 132쪽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132쪽. 자, 10분 쉬었다 해요. 해설은 10분 후에 들어갑니다.